저는 프랑스를 주 베이스로 2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양의 미, 동양의 미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20년 동안을 작업을 했어요. KCC랑 같이 환경보호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숲에는 원래 모든 것이 서로 뒤엉키고 스쳐 지나가고 마치 이제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미지의 숲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 선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숲 그림에서 흔히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래 본연의 숲, 그리고 아래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영의 숲인 거예요. 바람이 스쳐만 지나가도 기존에 존재하던 숲은 완전히 파괴가 됐고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분홍이라는 색이 가장 큰 고정관념의 색이에요. 산업혁명 이후 인상파가 태동이 되면서 여성의 색이라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됐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고정관념 덩어리로 일종의 제가 만들게 된 거죠. 이번 숲 시리즈랑 같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마스크예요. 인류 최초의 호흡기 관련 마스크가 패스트 때 의사들이 썼던 세부리 마스크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마스크 안에 장미향을 넣고 환자들이랑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스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짧고 사람들이랑 알아서 이제 거리를 두는 상황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재부리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작품 주제 속에서 제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버섯이에요.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가장 첫 번째 균이거든요. 버섯만이 유일하게 공존을 하는 균이에요. 사람도 버섯처럼 자연과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의도에서 버섯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CC와 같이 이제 친환경 페인트로 서울대공원에서 두 차례 대형 벽화를 작업을 했는데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페인트 이름이 숲으로예요. 숲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본질이거든요. 대중과 같이 가장 쉽게 그림을 접하고 가장 쉽게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말만이 홍보 대사가 아닌 제가 직접 인간의 발이 닿지 않았던 곳, 천연의 숲, 그런 곳에서 점점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그 숲에 대해서, 숲의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동물에게 인간이 해가 되지 않는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친환경의 사회를 KCC랑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